저 우리 팀원의 응원을 듣고 싶어요. 네. 응원을 듣고 싶다고요? 응원을 돈 내세요. 돈 내라. 응원해봐. 하나, 둘, 셋! 이준호 화이팅! 자! 이준호 화이팅! 자! 저도 스쿼트 들어서도 듣고 싶어? 듣고 싶어? 듣고 싶냐? 네. 저도 스쿼트 들어서도 듣고 싶어? 듣고 싶어? 듣고 싶냐? 네. 듣고 싶냐? 네. 너 잘 못하면 닉 쿵! 축하드리겠습니다. 저런 거라도 무슨 응원이야 이거. 저런 거라도 무슨 응원이야 이거. 야, 잘해. 알아, 여러분 잘해라 너. 그리고 그 전에 MC께서 하나 물어봐주세요. 이거 계략 어떻게 읽을 것인가? 계략. 계략. 누구의 계략? 자기야 전략이죠. 제 전략은요. 제가 어렸을 때 땅바닥을 닦았을 때 네네네. 지금 손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렇게 다 두 개가 다 봐요. 아이고. 근데 어렸을 때 손이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닦았습니다. 네. 어렸을 네. 때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세요. 아, 아 그냥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다들 또 다치지 않게요. 자, 네. 3, 자 갑니다. 원 빵, 원 빵. 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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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립니다. 원 빵. 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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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립니다. 빵. 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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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립니다. 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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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립니다. 오빠입니다. 빵입니다. 오빠입니다. 빵입니다. 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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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립니다. 오빠입니다. 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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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립니다. 빵입니다. 오빠입니다. 빵입니다. 오빠입니다. 빵입니다. 니콘슨. 니콘 먼저 들어왔네요. 박수. 니콘슨. 니콘 먼저 들어왔네요. 박수. 잘했어. 자, 역시 니콘. 자기야. 너 드림팀 어떻게 돼? 어, 이게 담 걸렸어. 담 걸렸어. 아. 드림팀 어떻게 됐어? 드림팀, 어 드림팀에서는 걸레 갖고 안 했어. 유마, 아. 가사왕 오디션, 걸레질 잘하기, 찬성대 준수. 선호하는 자세가 뭐죠? 지금 이 자세입니다. 아, 예. 굉장히 금방 져요. 선호하는 자세가 뭐죠? 그러면 안 돼요. 선호하는 자세. 뭔가 열심히 하는 자세. 보여주세요. 쫙. 오, 정말 질 것 같네요. 진짜 무릎 괜찮겠어요? 자, 여러분. 늘어나. 자, 할게요. 3! 조심해, 진짜 조심해요. 2! 빵!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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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빵!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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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빵!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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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진짜 빨리, 진짜 빨리, 진짜 빨리. 진짜 빨리, 진짜 빨리, 진짜 빨리. 진짜 빨리, 진짜 빨리, 진짜 빨리. 찬성아, 걸레. 그대로 계세요, 그대로 계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걸레가 미끄러졌어. 걸레가 미끄러졌어요? 자, 준수 승!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굉장했어요. 아, 가사왕 오디션, 걸레질 잘하기 2대0으로 올드보이 팀 승리. 근데 이렇게 되면 하람 안 하네요, 지금. 그래서요, 여러분. 저희한테는 항상 막판 뒤집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저희가 이겼는데 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 맞는 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정하죠. 먼저 제대로 부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하죠. 저 하자. 동생 팀이 이기면 재료 고르는 거 권한을 주고요. 저희가 만약에 막판 뒤집기에서 이기면 둘 다 가지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적을 것 같아서 내가 안 한다 그랬어. 아니, 내 생각이 안 돼. 잠깐만요. 내가 얘기할게. 두 개 다 가지면 우리 뭘로 요리해요? 저희 라면 뒤에 있어요. 라면 있더라고요. 저희 라면도 네. 있고 각종 뭐 양파랑 파랑 다 쓸 수 있어요. 네네. 잠깐만. 올드보이. 아, 귀여워. 네. 올드보이. 이대로 저희가 질 수 없습니다. 네. 졌잖아요. 그래서 질 수 없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한 번 더 도전하겠습니다. 가사왕 오디션 걸레질 잘하기 올드보이 팀 대 영보이 팀 이어달리기.
그러면 저희가 릴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정신을 지켜주시고요. 반칙 같은 거 진짜 없이 합시다. 모든 시청자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반칙 딱 늙지 임마. 자, 여기서 뭐 이게 나한테 쪽에 막아주고 여기서 패스해주고 넌 여기서 스탑! 넌 여기서 스탑! 패스! 이렇게 있어야지. 안 놓치게. 봐봐, 다리 벌려. 이렇게 잡고 놓치지 마. 너무 힘 주지 말고. 힘 주지 말고. 주지 말고. 그리고 내가 빨리 밀어. 근데 이거 좀 괜찮냐? 또 다음 패스 안 쪼여서 왜냐면 바로 치고 나서 이렇게 돌릴까? 같은 패스 두고 오면 나은 거 같지? 자, 준수훈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준수 형님께서 야 이쪽이 더 짧은 것 같아 이쪽 배 묻히고 지금 야 이쪽이 더 짧은 것 같아 이쪽 배 묻히고 지금 니가 했잖아 이제 그거 잠시 형님한테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감독님들 작가님들 모든 분들 이거 진짜 이거 해주셔야 돼 심판으로 자 가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걸레 뒤로 빼시고요 부정 출발이요 부정 출발 부정 출발이요 부정 출발 자 걸레 뒤로 빼라 자 가겠습니다 자 하나 둘 니콘 스타 걸레가 미끄러졌어. 하나, 둘, 빵! 날려라. 빵! 날려라. 오, 좋아. 자, 노! 노! 으쌰꼬! 노! 으쌰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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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어디가? 우리가 먼저 들어왔지. 아니, 우리가 먼저 들어왔어요. 자, 잠시. 형, 나 무릎에 물 찼어요. 잠시만, 이제 지났어. 여기서 제일 공평하신 지미집 감독님께 판독을 맡기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보고 자, 오겠습니다. 카메라. 봉정한 2PM의 이준호로서. 자, 우리 팀에서 한번 내본다. 자, 저도 갔다 오겠습니다. 대박. 다시 한번 보자. 아, 자. 자, 봅시다. 진실의 손! 자, 태견 달리죠? 태견 달리죠? 자, 잘 보세요. 자, 태견이가. 자, 태견이가 먼저 들어왔죠? 자, 들어왔죠? 태견이 먼저 들어오고 나서, 예, 들어왔죠? 됐죠? 자, 보셨죠? 자, 됐습니다. 자, 태견이가 먼저 야, 들어왔습니다. 준호야, 너 표정 왜 그래? 우르바이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아, 예. 됐죠? 자. 대박! 지미즈 감독님의 지미즈 감독님의 정확한 판독 내가 시뮬레이션 한다. 자, 지미즈 감독님의 말씀은 찬성구는 레일 밖으로 정확히 들어왔고요. 태결 씨는 레일 밖에서 안으로 들어왔답니다. 어, 네. 그렇게 따지면요. 처음부터 다 돌려보면요. 다른 분들도 다 긁겠어요. 앉으세요, 저기요. 다 그렇겠어요. 알겠어요. 우리가 이겼어! 먼저 들어온 건 지금 올드보이드 있고요. 네, 올드보이드. 어, 그 다음에 규칙을 지킨 건 뉴보입니다. 뉴보 말고 영보.
유보이가 MC 바꿔버려. 유보이. 월드보이. 아, 영보이입니다. 난 새롭지 않아. 유보이 형님들한테 맡기죠. 어? 자, 그러면. 그래. 형님들한테 맡기죠. 형님, 왜냐? 형님. MC를 맡겨라. 우리 이제 회 좀 해볼게요. 너무 하면 형님들이 조금도 안 지나가고. 최대한 뭔가 이렇게 좀 그래. 우리가 그 오징어 다리 하나를 구별해. 아니, 우리 이게 여기서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오는 거지. 아가들아. 예, 예. 보이라. 자, 피노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들에게 뭔가 자신의 아량을 넓게 보여주고 배려를 하는 게 가족적인 남자 아닌가. 이런 걸 배워야 돼. 들어. 형님들의 큰 이 뜨거운 가슴으로 넓은 아량과 배려로 동생들에게 그래. 우리가 뽑지 않는 재료를 주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재료 다시 한번 더 가져와. 고마워해. 고마워. 고마워해. 고마워. 너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감사합니다. 그래, 고마워해라. 감사합니다. 그래, 고마워해라. 감사합니다. 다사왕 오디션, 걸레질 잘하기, 올드보이 팀, 대개 선택, 영보이 팀, 산후진화 선택. 진정한 가사왕이 되기 위한 첫 번째 결정전을 저희가 했습니다. 네. 형님들의 너그러운 아량으로 저희가 낙지와 오징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열심히 해라. 아, 예. 되게 빠진 분이 자, 이게 끝이 아니죠? 과연 그 재료 가지고 될까요? 도구도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 요리 도구를 위한 또 두 번째 결정전을 할 텐데요. 네, 또 합니다. 자, 일단 도구 들어옵니다. 오. 칼과 도마죠. 상당히 비교가 되네요. 판도 그렇죠? 더 넓어서 준비하기 쉽게 그렇죠. 이제. 첫 번째는 저희가 청소왕을 뽑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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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 우리가 쓰레기가 나오면 분리수거를 해야 되죠. 네. 분리수거왕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콧바람으로 페트병 타기. 콧바람으로 페트병 타기. 사랑하는 만큼 상대방의 페트병을 구겨라. 구겨진 페트병을 강력한 콧바람으로 더 완벽히 원상복귀하는 팀이 승리. 자, 이번 게임도 1대1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형님? 너무 커. 해보세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잠시만요, 불끈에다가 입에 대신 거 어떡해요. 아, 그렇게 분량 뽑으세요. 저희 찬성군이 한번 보여주죠. 이건 좀 했고요. 콧 푸셨어요? 자, 콧물 조금 나오신 것 같은데? 콧 푸셨어요? 자, 콧물 조금 나오신 것 같은데? 자, 자, 모자이크 팀 나와주세요. 모자이크 팀. 자, 갑니다. 확 막아. 확 막아. 콧딱지. 야, 될 것 같아요. 얘 대롱대롱. 것 같아요. 얘 대롱대롱. 내가 빨리 들어가자. 이거 더 해야 되겠다. 지원자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태경이 형. 태경이 형은 또 제가 정성스럽게 구겨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네. 그럼 본인이 나가야 돼. 네, 네, 이걸로. 가사왕 오디션 분리수거 잘하기 태견 대 찬성. 사랑하는 만큼 구겨주셔야죠. 네, 태경이 제가 태경이 형 사랑하는 거 알죠? 자. 여러분, 분리수거 해요. 잠깐만, 이렇게 해야지. 자. 야, 여러분, 진짜. 준영아, 잘했어. 자. 너 너무 착하게 나오는 거 아니야? 분리수거 할 때도 이렇게 찌부시켜서. 더 많이 피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준비되셨죠? 하나, 둘, 셋. 쾅! 5, 4, 3, 2, 1, 2, 1, 땡! 아, 자,
쳐다 보지 마세요. 얼마나 빠졌는지. 아, 자, 냄새나요. 어, 잠깐만요. 아, 지금 물이 가서 거의 비슷한데, 여기가 아까운 거는 요 모양이죠. 원형 아까운 모양. 거의 이거는 약간 옆으로 퍼졌어요. 어, 굉장히 더 확실한 부분에 카메라 앵글을 잡아주시겠습니까? 선택해 주십니까? 하나, 둘, 셋, 선택해 주십시오. 바람이. 자,